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국민당의 고위 의원이 액트 및 뉴질랜드 퍼스트와의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두 번째 선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후 국민당의 선거 운동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액트 대표 데이비 시모아와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 사이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정부를 구성하려면 양당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당의 캠페인 의장인 크리스 비숍은 두 소수 정당 모두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뉴질랜드인들이 투표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화를 걸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강력한 투표를 하지 않는 한 두 번째 선거가 필요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재무대변인 크렌트 로버츠는 이는 국민당의 선거 운동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는 두 번째 선거나 윈스턴 피터스에 의존하는 혼란스러운 정부는 경제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순간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는 국민당이 뉴질랜드를 또 다른 선거로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는 팔레스타인 단체가 이스라엘 마을을 휩쓴 후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명백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내 20개 이상의 장소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이스라엘인 최소 300명이 사망하고 1,500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가자 지구에서는 보건당국이 230명 이상이 사망하고 1,7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요일 기자회견에서 힙킨스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폭력 사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힙킨스 총리는 뉴질랜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명백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근본적인 국제인도법 원칙을 위반하는 인질극에 경악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뉴질랜드는 하마스의 군사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와 비전 투원 보호, 국제인도법 준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치인들은 중동 지역의 폭력 사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야당은 외무장관의 초기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일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뉴질랜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명백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기본적인 국제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인질을 잡는 것에 경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은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부 장관이 X 트위터에 게시한 최초의 메시지가 나온 지 몇 시간 후에 나온 것입니다. 마후타는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분쟁이 발발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모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국제인도법을 수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크리스 힙킨스와 나나이아 마우타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둘이 같은 입장에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럭스는 트위터에 밤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충격과 슬픔을 느꼈다며 우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고통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 시모아는 마후타가 공격을 비난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모아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외무장관이 일종의 무작위 사건인 것처럼 우려에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엔제포스트는 전통적인 사업의 구조적인 하락과 키위뱅크의 지분 53%를 정부에 매각한 후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로부터 부정적인 전망을 받았습니다. S&P는 9월 28일 엔제포스트에 대해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A 장기 및 A- 단기 발행인 신용 등급을 확정했습니다. S&P는 엔제포스트의 우편 사업의 지속적인 구조적인 감소와 더불어 소폭 증가의 완화 및 상당한 비용 인플레이션이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그룹의 수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3 회계 연도에 소매은행 키위그룹 홀딩스 주식회사를 매각한 후 재무 유연성도 감소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주일간 interest.co.nz에서 모니터링한 옥션에서 293건의 주거용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더 많은 부동산이 제공된 유일한 주는 294건의 부동산이 판매된 3월 25일에서 31일이었습니다. 3월은 보통 주택매매에 있어서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고 여름 매매 시즌의 정점이기 때문에 최근 옥션에서 이미 옥션에 붙여진 부동산의 수가 많다는 것은 올여름이 옥션으로 바쁜 달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최근 옥션에서 매물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낙찰률도 높아져 133건의 부동산의 옥션에 낙찰돼 총 45%의 매매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말 성수기 주간에는 98건의 부동산이 옥션으로 팔려 전체 매매율이 33%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매율은 3월보다 높았으나 7월 중순과 8월에 50%를 약간 웃돌았던 것에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옥션장에서 상당히 강한 수준의 활동을 보인 것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총 판매 활동이 비교적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분노한 와이카토 지역 주민들이 테 아와무투 학교와 집 근처에 폐기물 에너지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항의하며 일요일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GCS 글로벌 컨트랙팅 솔루션즈가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메탈 솔루션즈라는 이름으로 오클랜드 해밀턴 뉴플리머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5만 톤의 오래된 타이어, 플라스틱, 산업 및 가정 폐기물을 태워 15,000 가구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돈 번 와이파 대변인 엔지 버러클리프는 우리는 실험 대상이 아니며 이는 다이옥신으로 우리를 중독시키고 공기, 물, 땅을 오염시키며 기후변화를 가중시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공장은 세 개의 학교와 쿠라, 주택, 경마장 및 폰테라 공장이 측면에 있는 테 아와무트의 레이스 코스 로드에 건설될 것입니다. 하루에 23톤의 재가 형성되며 하루에 약 2톤이 포집돼 저등급 콘크리트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매립지로 보내져 폐기됩니다. 글로벌 컨트랙팅 솔루션이 제기한 폐기물 에너지 소각장은 지난달에야 공개적으로 통보됐으며 주 금요일인 10월 13일은 와이파 지역의회에 제출하는 마감일입니다.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제안에 대해 이제 막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회사나 의회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시도가 충분하지 않아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한 최고의 암 전문의는 파맥의 CEO인 세라 피트가 부적절한 이메일 사건으로 수천 명의 뉴질랜드인의 생명과 복지를 통제하는 조직을 관리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혈액학자이자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 옹호 단체 이사인 루스 스피어링은 아이샤 베를 보건부 장관, 피터 휴즈 정부 서비스 국장, 스티브 마하리 약사회 회장에게 세라 피스의 사임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피어링은 피스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트와 기타 임원들이 언론인이자 의학 로비스트인 레이첼 스몰리에게
팔맥 통신 내용 274페이지를 공개한 후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에는 팔맥이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하는 것과 고위 직원들 사이에서 유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교환하는 것이 드러났으며 정부 기관장의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스피어링은 말했습니다. 팔맥은 정부의 의약품 구매 기관으로 뉴질랜드인을 위해 어떤 의약품에 자금이 지원되는지 결정합니다. 켄터베리 대학 임상병리학자 줄리아 로클리지 교수는 임산부에게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발표된 연구를 통해 많은 임산부들이 완전 가공식품을 섭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음식은 어린이의 정신 건강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질랜드의 성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중 단 3%만이 임신 중에 마나투 하우오라 보건부의 식품 및 영양 지침을 준수했으며 4명 중 1명만이 권장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했습니다. 임산부의 잘못된 식습관이 어린이의 우울증 및 불안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완전 가공식품은 영유아의 에너지 섭취량에서 5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세에서 14세 남자 어린이의 4.3%, 여자 어린이의 7.2%만이 권장량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10년 동안 정신과적 문제 진단을 받는 어린이의 수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CA는 더니든의 학생들이 평범한 입회식의 일환으로 오리의 다리를 물어뜯고 살아있는 장어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는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오타고 대학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 의식의 일환으로 오리와 살아있는 장어를 학대한 별도의 사건에 대한 주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교 학생회 회장인 퀸틴 제이는 아렌젯의 이러한 사건이 다음 학년도에 아파트를 확보하려는 신입생들에게 종종 가해지며 구경꾼들 앞에서 신입생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고안됐다고 말했습니다. SPCA 동물 서비스 총괄 책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경악스럽고 혐오스러운 사건이며 그러한 사건에 대해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트레스트, 닷코.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4원 2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2원 3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6원 24전입니다.